오늘 저희가 장수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좀 단명하는 습관으로 충격을 드렸으니까 이제 정석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네. 또 요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수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 마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세 곳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과거 한 독일 의사에 의해 알려진 장수촌 빌카밤바입니다. 80세도 청년 소리를 듣는데요. 에콰도르의 장수마을이고요. 다음은요. 자,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의 나가노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과학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급부상한 신흥 장수촌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북 무주입니다. 오, 우리나라다. 2030년 네. 세계 1위의 장수국가가 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글로벌 장수촌에 어떤 건강 비법이 숨겨져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곳을 보니까 혹시 두 분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저쪽 지역이 조금 물이 조금 맑지 않을까. 아~ 마시는 물이 천연모 안반수라든지 약간 물이 좋아서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시지 않을까. 예. 예. 자, 산 좋고 물 좋고 밭고 거기에 하나 더 어떤 조금 거요? 이제 잡곡같이 좀 거친 음식들 예, 정제된 거 말고 그런 걸 좀 드시지 않을까요? 식습관에 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장수촌의 첫 번째 공통점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먹는다. 정답 뭐죠? 정답은 콩이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교수님, 세 나라 모두 콩을 자주 먹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콩 소비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에콰도르의 빌카밤바에서는 전통 식단에 꼭 유기농으로 재배한 콩을 익혀서 올려놓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북도는 23년도에 전국에서 농콩 재배량이 전국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콩 재배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콩 재배량이 많으면 100세 인구가 많다라는 국내 연구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가노의 지역은 6, 70년대만 해도 단명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에는 이 지역이 장수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수 지역으로 거듭난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소식 운동이라든지 저염 운동을 통해서 이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수명이 일본에서 가장 긴 지역으로 되었고요. 이 지역도 된장 생산의 1등 도시이고 두부 섭취량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네, 근데 궁금해요. 콩이 왜 장수 음식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장수 음식인지 좀 이유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콩의 작은 콩 하나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특히 노화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포닌인데요.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레시딘이라고 들어보셨죠? 약 2% 정도에 해당되는 레시딘은 역시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고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또 이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오메가3 좋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메가3 역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콩 좋다는 소리는 저 신생아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콩 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 콩의 식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죠? 콩밥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씹을 때. 네. 아직도 콩밥 안 먹는다고 어머니한테 혼나거든요. 아이고. 저는 대신에 뭐 두부. 비지, 두유 이런 거는 좋아해서 갈은 거 네, 갈아서 먹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콩은 익혀서 갈아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아유, 됩니다. 네, 다행이다. 네, 원래 콩에는 지금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콩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콩의 소화 흡수뿐만이 아니라 같이 먹는 다른 식품의 소화 흡수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콩은 가공 방법에 따라서 그 소화 흡수율이 다 달라지는데요. 익혀서 먹을 때는 소화 흡수율 65% 그리고 된장이나 청국장 같이 발효시켜서 먹을 때는 85에서 90%까지 소화 흡수율이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두부로 만들어서 먹을 때는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두부를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식구들한테 미안한 게 저도 강성규 아나운서처럼 그 콩밥에 들어 있는 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콩밥을 제가 안 해 줘요, 식구들은. 네. 네, 가끔 이제 두부 정도 부쳐 주는데 콩이 이렇게 몸에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좀 맛있게 콩을 좀 먹게 해줄 수 있을지 우리 이기주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치매를 예방하는 콩, 소화 흡수를 높이는 방법 아마 이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콩국물에다가 국수를 삶아가지고 말아서 척척 예, 올려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예,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시원한 콩국수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콩밥만 하면 우리 아들도 콩을 골라내는데 콩국수는 잘 먹어요. 근데 사실 콩국수가 좋긴 좋은데 이게 불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좀 그렇죠. 빨리 좀 해먹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예. 콩국수 먹고 싶은데 미리 불려놓지 않아서 갑자기 먹고 그러니까. 싶을 때는 예. 또 못 먹게 되는 또 핑계를 댈 수 있는 주부들의 예. 큰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도록 오늘 네. 준비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렇게 불려서 삶은 콩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5시간 이상 불렸다가 예. 또 삶아가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저만의 방법으로 저는 삶지 않고 예. 마른 콩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5배 정도의 이상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센 물에서 끓으면 중불 이하로 조금 낮추셔서 딱 30분만 삶아주시게 됩니다. 삶아요? 네, 네, 30분만 삶아주시고 그리고 껍질 제거하시거나 그대로 드셔도 괜찮은데 믹서기에 뭐 견과류 같은 거를 같이 곱게 갈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콩을 예. 불리게 되면 장시간 두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콩의 맛있는 향과 맛이 많이 날아가요. 네, 그냥 삶아주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있는 콩국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그러게요. 네, 궁금해요. 네, 네. 자,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삶은 예. 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불려서 삶으셨다면 절대로 3분 이상은 넘기지 네. 말고 마른 콩은 30분 이상은 넘기면 안 됩니다. 네. 자,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콩 준비했고요. 네. 콩을 삶아지고 나면 콩물이 나오죠. 아, 예. 네. 콩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기에 생수를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깨를 조금 넣겠습니다. 깨도 넣고. 네. 예. 자, 그리고 잣도 좀 넣겠습니다. 아유, 고소하겠네요. 네. 예. 요거 갈아서 혼자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견과류를 네. 조금 넉넉히 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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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소한 건 다 브라질 너트 같은 것도 있으면 있는 대로 예. 집에 아이고. 땅콩도 괜찮고요. 네.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네.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은 예.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갈아주기를 좀 예,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에 이제 국수를 조금 해야 되는데 네네. 먼저 소면을 좀 삶았어요. 네, 소면을 삶았는데 자 오늘 두부를 맛있게 먹자잖아요. 두부면이죠. 네, 그렇죠. 두부면이요. 아, 두부였어요. 오늘 시중에 가 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맞아요. 두부면도 좀 섞었고요. 네. 국수만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건 애호박을 채칼로 요즘 길게 채 썰 수 있는 채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예, 기름에다가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오이예요. 아삭아삭 그리고 향긋한 향이 좋게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섞어주시면 돼요. 야 이게 또 약간 식감으로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푸른색이 되니까 일단 신선해 보이네. 그렇죠. 보통 콩국수 하면 네. 위에 고명으로 뭘 올리세요? 저는 뭐 거의 오이밖에 드신 맞아. 오이. 그렇죠. 예. 맞아요. 오이를 제일 많이 올리죠. 네, 오이를 예. 그 푸른색으로 해서 그리고 오이 향이 곁들여지면 그렇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올리는데 오늘은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자. 듬뿍 봤어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나서 네. 그리고 콩국물은 갈아 놓으실 때 절대 네. 소금을 넣고 갈으시면 안 돼요. 왜요? 많이 삭아버려서 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드실 때 기호에 맞춰서 아니 근데 시판되는 거는 그 소금이 또 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묽은 경우가 많죠.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오우. 끝났습니다. 어머 태우 씨 오늘도 아침 안 드셨죠? 아니 저는 뭐 수요일은 무조건 네. 무조건 공복으로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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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제가 바로 그냥 드링킹 하고 싶네요. 네, 네. 아 제가 이번 주 처음인데요. 무엇이든 예. 물어보세요. MC는 안 줘요. 아. 요번에 양보를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제 거를 성규 씨한테 양보할게요. 내 거를. 역시 진짜 천사시라고 건강 천사 임수. 웬만하면 양보 안 하는데. 예. 자, 죄송해요. 저는 양보를 못 할 것 같아요. 국물 보니까 네네. 양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명도 예쁘게 얹어주세요. 네. 자, 지금 드실 때 소금 간을 요때 해야 됩니다. 소금도 한 꼬집 정도. 네. 야, 이거
요즘에 벌써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맞아요. 입맛이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침이 벌써 나오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혼자. 아이고 국수 먹는 소리가 정말 야. 맛있게도 드시네요. 젓가락이. 네, 어때요?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 아, 너무 담백하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아, 콩국수 이거 왜 먹어? 이거 그냥 밍밍한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이 맛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아나는. 와우. 제 거 양보했어요 오늘. 네. 역시 건강 천사시고요. 가른 콩은 좋아한다고 아까 우리 강성규 네. 아나운서 그랬는데. 그래. 네. 엄마 콩밥 안 먹어도 된대잖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이든 하러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여서 보내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네. 아니 아까 고소한 건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 고소함이 정말 입안에서 터지네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콩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 잣도가 넣으셨잖아요. 맞아, 맞아. 아, 맞네요. 네. 잣향이 엄청나요. 잣향이 좀 느껴지는 거죠. 잣하면 저도 좀 한 주먹씩 좀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뇌 건강에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잣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잣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잣뿐만이 아니고 호두 안에도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견과류는 고열량이기 때문에 하루 분량을 30g 정도, 한 줌 정도를 잘 지켜서 드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양한 장수촌의 공통점, 먼저 콩을 자주 먹으라고 해서 시원한 콩국수도 맛을 봤고요.